정다인의 사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동 분쟁 2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중동 지역의 확전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대비를 하면 좋죠. 관련해서 체크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유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유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수도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유가의 추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던 주가 금요일장에서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 시간 15일이 지나간 지금 큰 탈 없이 지나가면서 이 중동 지역에서의 확전 리스크 또한 우리가 한숨 내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월요일장에서 WTI 기준 0.29% 하락하면서 배럴당 $85 41센트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유가 최대 배럴당 120에서 $13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동 이슈가 아니어도 국제 유가는 여름철 수요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흔히 여름철에는 바캉스를 떠나면서 자동차, 항공기 이용이 많아지고요. 이에 따라 원유 수요도 증가를 합니다. 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도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리하자 하면 OPEC 플러스는 감산 계획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죠. OPEC 플러스가 2분기까지 하루 220만 배럴 원유 생산 감축 계획을 유지할 계획인데요. 반면에 수요는 또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 IEA는 올해 수요량 전망치를 기존 하루 130만 배럴에서 이렇게 170만 배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그러니 중동 확전이 없더라도 여름철 수요를 기반으로 유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 투자은행들의 경우에는 배럴당 $100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분쟁이 전면전이 아닌 경제 분쟁 등 계속해서 분쟁이 지속되긴 된다면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체크를 해볼 업종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운송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전날에도 국내 증시에서 해운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또 빠지는 모습 보이고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운송 업종을 생각을 해보자면 긍정과 부정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일단 해운과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 긴장감으로 운하 이슈가 발생하면서 물류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운임 인상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뱃길이 막히면 하늘길을 택하는 기업들이 생기겠죠. 그렇다 보니 항공 화물도 같이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항공 여객의 경우에는 환율 부담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여행 수요가 줄 수 있고요. 또 반면 유가 상승으로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유주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 국제유가 상승이 정제마진 증가로 이어지다 보니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중동 분쟁이 지속되면 국제유가 상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 표시를 해놨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새 국내 증시에서 잘 나가는 섹터가 바로 이 반도체죠. 해상운송 운임 상승 그리고 물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는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세 가지 업종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2차 전지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동 분쟁이 2차 전지에는 좀 중립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이미 판매량 둔화로 수요가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고요. 또 이미 2차 전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해협이 봉쇄가 되더라도 타격이 미미하다라는 분석들 나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로 또 많이 유입이 되면서
하면서 유통 또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섹터도 참고해 보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대체로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중동 지역 노출도가 극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또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매출 비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지 아니면 국내 매출 비중이 많은지 그런 부분 따져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는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는데요. 유틸리티 계속해서 그 방향,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유가 또 환율 상승 시 업체들의 연료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만 그친다면 유틸리티에는 중동 분쟁이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전기 가스 요금을 만약에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된다면 유틸리티 업종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정부가 물가 잡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틸리티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전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동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국내에서 웃을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울 수밖에 없는 섹터, 비교적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섹터가 구분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크 포인트들 잘 생각을 하시면서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